그 이제 이번 도발에도 좀돈 문제도 조금 있죠. 그렇습니다. 평양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그런 소문을 들리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뭐 이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식회사하고 비슷한 건데 예. 이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그래도 나가는 거는 또 따박따박 나가지 않습니까? 뭐 식량도 그렇죠. 사야 되고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상황입니까?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이제 300만이 아사했던 이제 90년대 후반 예. 그때 상황하고 이제 한 20년 거의 지나서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인민들이 굶어 죽었고 상류층은 돈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 걸 이해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류층에서 온 사람들은 그때 굶어 죽는 거못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년 지나다 보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생력을 다 키워놨어요. 돈을 번 거지. 예. 그러니까 시장화를 개척을 했고, 특히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이제 그 중국식 개혁개방은 아니지만 중국식 개인농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놨어요, 지금. 바꿔놓고 이제 그선 개혁을 안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주는 배급을 시장 가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정한 싼 가격으로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농민과 국가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는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강탈하고자 하는 쌀을 다 감춥니다, 이제는. 감추고 없다고 배째라고 그래요. 네? 이런 전쟁을 이제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국가를 믿지 않고 내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결사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가 들어갔지만 쌀값이 안정되고 있어요. 네. 그래,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희한하게 예,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종 코로나가 딱 붙으니까 이게 쌀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뭔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이제 그 주민들이 아닌 국가 집단은 국가의 어떤 그 노른자이들, 뭐 금강, 동광, 석탄 이런 것들을 독점해가지고 이거를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연간 한 50억 불 이상의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알아서 살고 우리는 그냥 이거 가지고 살겠다. 이게 완전히 이완화 됐어. 이분화가 돼 있죠. 됐었는데 유엔 제재가 이제 그 김정은 집단의 외화 이 단지를 아예 다 깨버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금, 은, 연아연. 연아연이 바로 이제 그저 검도광산이라고 함경남도에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연아연 공장인데 이 연아연 정광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게 한 20억 달러가 크네. 엄청납니다, 그게. 야. 이걸 중국이 끊었죠. 미국이 하라고 해서 끊은 겁니다. 그리고 석탄 14억 달러 정도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비단. 그 북한의 그 전국에 그 누에고치를 키우는 농장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100%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단은 중국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전량 북한이 수출을 하는데 이미 중국은 인건비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이제는. 양잠을 못하구나. 예. 그래서 이 비단 수출을 한 10억 불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끊었어요. 자, 그러면 연간 한 최소한 한 50억 불 정도가 50억 불 정도가 끊긴 통째로 거네. 빈단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무역 거래까지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북한 이 기관, 북한 이제 중산급 이상의 이 기관 이 집단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고난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그이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막 폭파하면서 막 쇼하는 이유가 다 이, 또 이,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응?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니까 문재인이한테 이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빨리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개성공단 풀고 금강산 열어놓고 돈막좀 도와주고 해라 빨리 이거 우리 죽겠다 이거. 응? 근데 그거는 김정은의 입장인 것이지 문재인 정부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해주고 싶긴 하죠. 하지만 미국이 지켜보고 있고 유엔 제재라는 것은 유엔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걸 어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유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김정은에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북한 내부의 그 경제 문제가 그 일반 주민들은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이 상류 집단, 이 기관 집단이 지금 거의 붕괴 초읽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죽급했으면 중국이 지금 석탄을 지금 풀었습니다.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석탄 그 밀수를 갖다 눈감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좀 석탄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신종 코로나가 없었으면 관광객 100만 명을 평양으로 보내서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은 벌게 해주겠다는 게 중국의 그 생각이었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은 그냥 딱 골목으로 몰려가지고 올무에 딱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이걸 끊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가 없고 중국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전망이 사실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초조하겠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예. 가장이 돼가지고 이제 예. 뭐 그런 이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잡도 없어지고 예. 그 이제 예금 잔고가 떨어지고 쫙 내려가는 그런 거를 예. 아마 그런 거를 태어나고 나서 처음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두 남매가. 예. 또 초조할 테니까 밑에 사람들 다 보고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보통 가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북한의 이제 비경직성.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그 최고 지도자의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너무 이제 막아놨지 않습니까? 적당한 경제교류를 시켜야 숨통이 튀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이 막는 데 대한 그 피해는 전부 다 김정은 축군들이 보고 있어요. 이 중국하고 뭔가 밀수도 하고 좀 거래를 해야 떨어지는 돈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의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 가호 유지를 하려면 그 남한에서 들어간 그 뭐랄까요, 이제 믹스커피. 이게 지금 평양에 유행돼가지고 믹스커피를 그래도 몇 끼 먹는 사람 정도가 돼야 이제 가호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커피도 못 마시고. 좀 내부적으로 좀 불만들도 많겠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이제는 나가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그 김여정 정권이 지금 그 내부에서 숙청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작년 말까지 지금 계속 죽여왔는데 또 죽이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폭정을 통해 가지고 입을 닥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폭정이라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올 때가 오고 이게 나사가 이제 쪼이다 하고 되는데 나사가 빠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빠가지는 그 타이밍에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북한 정권이 여유가 있으면 문재인 정권을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남쪽하고 거래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북한 내부는 지금 한류 열기 남쪽에 대한 동경으로 지금 가득 차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김정은 정권 계속 해봤자 굶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쪽하고 합치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체제 내부의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남한하고 끊고 이제는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중국한테도 이제 수익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참 딱하게 된 거죠, 대응. 그런데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예. 거의 예상을 전혀 누구든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못했던 거니까 이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부잣집 출신이니까 예.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에 쏘던 방식대로 돈을 쓰더라도 예.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이 통계를 보니까 대중무역 적자도 계속 확대가 되어 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어렵게 컸으면 뭐 내핍도 하고 해가지고 장기전은 나갈 건데 그래서 돈을 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제재가 있었던 17년, 18년, 19년 좀 과하게 사용해 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상보다 훨씬 더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좀 심하지 않겠냐. 좀 더 빨라진 측면이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택 그 행정부장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그 좀 미래를 보고 발전소나 이제 어떤 도로 같은 거, 항만 같은 거를 좀 정비해가지고 기초 경제를 좀 세우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 게 뭐냐면 뭐 미림 승마장, 뭐 마식용 스키장 또 뭐 이제 뭐 무슨 건물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치품만 많이 지었고 여기에 이제 국가 재정이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광을 했으면 그래도 좀 소통이 예.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김정은이 정신 차리고 중국인들 100만 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양도온천, 그다음에 원산 간마 그리고 이제 원정지구를 갖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었는데 딱 신종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2중 3중에 그냥 악재가 그냥 막 한꺼번에 겹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왔을 때도 아주 조기에 국경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막기 위한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역을 완전히 그냥 배란 끝으로 밀어넣은 것 같은 거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갑자기 막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 이게 그 중국에서 갔던 1만 명의 그 중국인들이 전부 다 남방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여행을 허가할 때 남방 지역을 먼저 허가했습니다. 여기 우한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 그 심양, 단동, 평양까지 논스톱으로 기차로 옵니다. 그럼 그 기차 안 자체가 하나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딱 깔려 있을 테고, 그 기차를 지키는 국가안전보위부, 통전부, 전부 다 간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평양으로 들어와가지고 평양 간부들만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신종 코로나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평양 중심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바로 폐쇄를 했구나. 폐쇄를 해가지고 이거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전파가 되는 시점에 막은 거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전파가 됐어요, 사실은. 왜 예방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예, 예. 이미 됐죠. 돼가지고 지금 북한이 계속 못 잡고 있는데 그 못 잡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면역이 떨어집니다. 면역이 떨어지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버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걸리게 되면 막 잘 쉽게 걸리기도 하고 많이 또 죽어요, 또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이거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신종 코로나라는 것은 평양의 중심부가 뚫리게 되면 바로 경호부대가 뚫리고 경호부대가 뚫리면 김정은도 뚫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의 생명도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정은 본인도 고도 비만이 지금 이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들어가는 순간 데려가겠죠,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난감한 상태인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정은 본인의 건강이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따 말씀해 보시죠. 예. 예. 예.